Yeah, 세월호, 선거, 퀴어 축제, 그리고 또 6.25 독립운동, 민주화 항쟁, 4.19 혁명. 너는 크리스천이고 시민은 아니지. 영적인 존재고 역사적 사명은 없어. 크리스천이 되기는 쉽다.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면 되니까. 주일에 무슨 돈, 주일에 못한 일들, 나머지 6일 동안에 마음껏 하면 되니까. 그리고 왔어, 교회 왔어, 회개하면은 끝.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난 예수님 아니니까. 난 연약한 사람이니까. 다들 그래. 난 사람은 아무도 안 믿을 거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안 믿어. 너는 혼자 이롭고 너는 혼자 답이지. 성경이 아니면서 예수가 아니면서 너는 상관이 없고 그건 단언 일이지. 정치인, 군인, 법관, 사업가, 높은 분들의 일,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의 일.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 오렌지 하나를 잘 따는 게 독립운동이다 하셨던 안창호 선생. 그분의 말씀이 시대 비겁한 청년의 마음을 동요해. 보내퍼밖에 몰랐던 신학생을 깨우네. 우리에겐 필요해. Made in Korea, 한국산 멘토, 한국산 영웅이 우리겐 필요해. 어쩌면 우린 아직도 식민지 역사를 보내. 외제차를 타듯이 외산 영웅인 전기를 보내. 내가 닮고자 그렇게 살고자. 아침에 썼던 이들 중 한국인은 누구?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영웅 죽이기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네. 노벨 평화상 무 의미해. 아니 대통령도 죽이네. 분데스리가의 영웅도 한국인에게는 껌이네. 못 씹을 것은 없지. 그 여가 바로 껌이네. 날카로워 wake up. 영혼이 잠자던 자여 불을 켜 white up.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모인 white은 our history need we white은 영웅이 잠들어 있어. 잠든 영웅은 깨워. 영웅이 없다고 인물이 없다고 이건희 정주영 말고는 존경하리가 없다고. 애들은 엑소의 빅뱅밖에는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진짜 자랑을 모르고 모두가 부러워할 우리 영웅을 모르고. We can't forget our history but history can't forget us. 이거프 같은 사과에 처진 영웅들이 your forgivers. We write history. Thank you documentary. 필름 난 내 인생에 다시 쓸래. 내가 시대를 못 바꿔도 나 한 사람 바꿀래. 그 바뀐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꿈을 내가 꿀래. 1878년부터 1938년까지 살다 가셨던 위대한 민족의 스승의 말씀.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애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인물이 돼 공부를 아니하는가. 2014년 6월 6일 현충일에 부산공원. 서울의 젊은이들에겐 유행이 지난 기념관에서 We can't forget our history but history can't forget us. 우리가 역사를 잊을 순 있지만 역사가 우릴 잊을 수는 없어. Yeah. 이건 나란 사람의 일기에 다시 써보는 역사. 내가 시대를 못 바꾸도 나 한 사람 바꾸자. Yeah. 이건 나란 사람의 일기에 다시 써보는 역사. 내가 시대를 못 바꾸도 나 한 사람 바꾸자.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